안녕하세요. 가성비 캐덜트 가덜트입니다. 달려라 부메랑 시리즈는 어떤 걸 먼저 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달려라 부메랑 대시 용크로의 30주년 한정판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신호가 켜졌으니 달려가 보겠습니다. 박스아트의 상부를 보시게 되면 역대 일본 레이싱컵의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는 붉은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샤시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은 붉은색 컬러로 내어줬기 때문에 이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색상이 통일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다른 색상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 샤시는 MS 샤시라고 합니다. M이 미들 위치라서 그런 이름일까요? 이 샤시는 크게 노즈와 센터, 테일, 즉 앞부분, 가운데, 뒷부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노면 상황에 따라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6스포크의 대경일, 타이어는 슈퍼하드 타입입니다. 모양은 노 프로파일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컬러가 어두운 편이라서 저는 어두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부메랑도 한정판만 종류가 엄청나긴 한데 이번 건 코팅이랑 색감 자체가 좋은 것 같아서 필수 구매하였습니다. 모든 부메랑이 그렇듯 도색 포인트는 존재합니다. 하지 않으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살짝 해주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검은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요즘 한정판들이 대경일이 많이 나오고 하드타입 계열의 타이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소비자들을 위한 측면이 좀 많아요. 레이싱을 본격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대경일과 슈퍼하드타입 계열의 타이어들은 매력적인 구성이거든요. MS 샤시 같은 경우는 외국분들께서 물론 이제 저희 나라 분들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서스펜서를 많이 넣으세요. 그 작업을 하기 좋은 강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단하기도 조금 편하다고 할까요? 각진 부분이 좀 많기도 해서 물론 이제 힘은 들겠죠. 그리고 또 이 MS 샤시의 장점이 사륜 구동 축이 없어요. 보통은 주행 중에 구동 축의 기어가 많이 부서진다든지 미끄러져 빠진다든지 해서 고장도 많이 나는 편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특별 부품으로 구매도 많이 해놨어요. 저도 고장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런데 MS 샤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터가 더블 축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모터 자체가 축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고장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서스펜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고장이 잘 안 나는 이런 강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 MS 샤시 계열에 많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스펜서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데다가 가공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차체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모터가 더블 샤프트로 된 게 MS 샤시가 처음일 거예요. 물론 지금은 MA 샤시나 다른 계열도 있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보편화가 되기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파란색 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엇갈려서 장착을 하셔야 이 케이스도 장착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코팅판이고 한정판이다 보니 모터에 기어를 꼽진 못하겠습니다. 이쁜 카울에 상처가 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거면 두 개 정도 사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정판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새로 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니까. 하지만 몇몇 한정판은 10여 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렵게 모은 한정판들은 요즘 간혹 재판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자동차로 다양하게 즐기시면 뭐 좋은 거니까 저도 올드카들이 빨리 재판을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진정한 이름의 부메랑 원하고 또 바래봅니다. 왼쪽에서부터 노즈 센터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결합도 정말 간단합니다. 테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결합이 완료됩니다. 프라모델은 이런 코팅판은 금액이 좀 두 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미니카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있던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언더게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지게 되면은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큰 맘 먹고 아끼는 이 크롬 마카로 살짝 덧칠 해주겠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수작업을 통한 크롬 계열의 도색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 마카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대신에 입자가 굵기 때문에 메꾸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색에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료로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30살이 된 부메랑. 그동안 다양한 샷시의 부메랑과 다양한 색상의 부메랑이 출시되었는데요. 감성을 자극하기에 매번 저희는 지갑이 털립니다. 하지만 뿌듯하게 털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노즈와 테일의 부분의 색상을 제 마음대로 바꾸었지만 원래는 빨간색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